마라 떡볶이입니다. 오! 마라탕과 떡볶이의 조합이라니. 우와! 품절 대란인데 천국에서는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천국급 식품 미쳤다잉. 마라 떡볶이의 탕으로. 와, 오늘 조합 미쳤다잉. 그럼 마라 떡볶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마라는 당연히 분모자지. 우와! 오, 분모자. 우와, 분모자 최강 맛있다.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완전 천사예요. 우와, 우삼겹. 오, 마라는 우삼겹이지. 우삼겹. 진짜 우삼겹 품 미쳤다잉. 이거 실화임? 이게 고기라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삼겹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마라탕 좋아한다? 무조건 추가해 드세요. 우와. 이제 중국 당면이랑 소시지. 제 최애들의 조합. 떡볶이에 소시지 들어간 거 너무 좋아요. 이것은 유부. 마라 떡볶이에 유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꼭 추가하라 그래서 추가했는데 한번 먹어보면. 부드럽고 촉촉한데 안에 잔뜩 양념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완전 최고. 매울 때는 오, 이 탕후루를 먹으면 매움이 가셔지죠. 먹고 바로 단 걸 먹는다? 완전 최고예요. 단짠도 있지만 단맵 같은 조합이 있을까? 완전 천국의 맛. 아, 고비키 또 천국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 나만 왜 지옥에 오냐고. 나만 왜. 박세인. 아, 깜짝이야. 왜요 왜. 친구가 열심히 그려놓은 그림을 너가 찢어놓았지? 그냥 한번 해본 건데.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다시 줬어요? 다 망가뜨리고 줬잖아? 정말. 안 되겠다. 반성할 때까지 지옥 급식으로 가라. 야! 안 돼! 이게 지옥 급식? 나도 마라 떡볶이랑 탕으로 먹고 싶은데. 이게 뭐야, 브로콜리 탕으로? 너무 끔찍하잖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너무 끔찍해. 브로콜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난 극혐이야. 정말 이렇게 맛없는 탕으로는 처음 먹어봐. 나도 불탕으로 먹고 싶은데. 이건 뭐야, 이건 떡볶이인가? 먹지 마라 똥볶이? 먹지 마라 똥볶이라니. 마라 떡볶이가 아니라 먹지 마라라니. 먹지 마라 똥볶이 극혐이야.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을 줄 알고 난 더 먹는다? 진짜 끔찍하게 생겼잖아.
진짜 극혐이잖아. 맛은 좋은데 근데 모양은 똥이야. 똥 먹는 기분이야. 지옥급식 정말 최악이야. 기기기 기기기. 우와, 이건 미니 파빗이다. 근데 안 눌리는데? 네? 뭐라고요? 먹는 파빗이라고요? 대박! 내가 갖고 있는 파빗처럼 생겼는데? 우와, 똑같지. 이거 봐. 진짜 파빗, 먹는 파빗. 이것도 진짜 파빗, 먹는 파빗. 우와, 진짜 똑같다. 귀여우게. 오, 공룡 파빗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유니콘 파빗! 이거는 진짜 파빗! 한번 뿔부터 먹어볼게요. 유니콘아, 미안해. 내가 뿔을 먹어버릴게. 유니콘 입. 유니콘 머리. 이거는 버블 젤리? 완전 슬라임 같은 거다! 이거 불면 비눗방울 나오는데 해보자! 오, 한번 불어보면 어떨지. 봤어? 방금 봤지? 오! 우와, 비눗방울도 나오고 너무 재밌다! 오, 슬라임 같아! 이거 먹으면? 완전 맛있는 젤리네. 와, 진짜 재밌고 맛있는 젤리다. 고비키. 아, 고비키, 천국에서 파빗도 먹고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있잖아. 나도 줘, 나도. 지옥 급식에도 있어, 파빗이랑 비눗방울. 나 정말요? 주세요, 주세요. 파빗 비눗방울 나와라. 이야. 진짜 파빗이랑 비눗방울이잖아. 신나. 우와, 진짜 파빗이야. 이거랑 똑같아. 오비키 것처럼 먹으면 초콜릿이겠지? 어디 한번. 뭐야, 딱딱하잖아. 그건 먹는 거 아니야, 점토야. 네? 점토라고요? 말도 안 돼. 놀리잖아. 재밌어. 먹을 순 없지만 재밌잖아. 다음은 비눗방울. 이게 비눗방울 젤리. 한번 불어보면. 진짜 비눗방울 같이 거품이 나오잖아. 진짜 비눗방울이야. 젤리가 아니라 진짜 비눗방울이라니. 지옥에는 먹는 비눗방울 젤리 없어? 안돼, 진짜 먹고 지옥 갈 뻔했잖아. 지옥 급식 진짜 최악이야. 나도 탕후루 먹고 싶은데. 나도 마라탕후루 먹고 싶은데. 천국에 가야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기회도 안 주시나요? 기회? 주지. 정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기회를 주지. 어떻게 하면 되죠? 악마를 이겨라. 악마를 이겨라? 이 두더지 게임을 해서 나를 이기면 천국에 보내주지. 두더지 게임. 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좋아, 그럼 내 점수 이상 나오게 해라. 좋았어. 천하무적 박세린, 전교 1등 박세린인데 바로 이길 수 있지. 자, 한다. 나부터. 준비. 시작. 나는 100점. 100점 이상이 나와야 날 이길 수 있어. 좋았어, 해보지. 저 하겠습니다.
그래, 준비 시작! 비 시작! 덤벼! 커! 죽었어! 15점! 허, 이겼다, 이겼어! 잘했군. 그럼 너가 이겼으니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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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국으로 가라, 얍! 우와! 우와, 천국이다! 어, 박생! 너 천국에 왔어? 그래, 내가 왔다! 너 꺼내가 몰래 만져서 지옥까지 갔다 왔잖아. 그걸 왜 나한테 다시 화를 내? 너가 잘못해서 갔다 온 거를. 그래서 미안하다고. 박세인, 박세인이 사과를 하다니. 지옥이 어마어마했나 보네. 맞아, 지옥은 다시 가면 안 돼. 떡볶이 먹어야 되단 말이야. 그래, 사과를 받아줄게. 그런 의미로 내가 탕후루를 줄게. 오, 탕후루 신나잖아.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천국의 맛이야. 좋았어, 먹어보면. 내가 드디어 탕후루를 먹다니. 신나게 천국 급식 먹기 대성공.